지금 몇 킬로야? 대충 지금? 25킬로입니다. 너 미치지? 아 저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또 채널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정말 요즘에 어마어마한 행보를 하고 있는 마소노 선수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네, 닉네임 마왕 마소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번에 네. 지금 거의 한 2, 3개월째 쭉 대회를 나가고 네네. 계시죠? 네, 계속 지금 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나가서 몇 개 우승하셨죠? 한 지금 8개 정도 나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냥 거의 뭐 나간 대회는 일단은 네, 일단은 뭐 메인으로 생각한 이후에 나갔던 대회들은 네. 일단 계속 좀 좋은 성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름 아니라 찾아온 이유가 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 내년에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좀 나가보려고 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네, 이유가 네. 항상 이렇게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뭔가 새로운 걸 위해서 도전하고 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실천을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민이 네. 기본적으로 어깨 뭔가 섰을 때 그 너비감 이 항상 고민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좀 형님한테 전반적인 상체 네. 운동법에 대해서 티칭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운동 통해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많은 정보들을 좀 네. 예,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가진 정보만 네 제가 갖고 있는 네. 정보만 다 그것만, 드릴게요. 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시죠. 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 진짜 한 10세트 해야 한 것 같고 그렇죠. 중량 진짜 좀 쳐야지 한 것 같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나의 대응근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강하게 벤치프레스를 밀었다고 해서 가슴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이제 케이블식의 운동을 추가로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밴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장력을 더 주고 수축감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밴드를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김광호 코치 자연산 광호야 채널에 보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걸어줘서 밴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해왔던 장력보다 좀 더 추가적인 장력을 주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이제 밀어줄 거야. 그럼 내가 더 강하게 밀면 밀수록 수축감 훨씬 커지겠지. 네, 더 텐션이 강하게 걸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어떤 벤치프레스의 그 어떤 볼륨의 한 절반 정도? 근데도 내가 느끼기에도 이번 시즌에 가슴이 좀 보완이 이제 많이 됐거든. 그럼 보통 이렇게 몇 세트 정도 하고 가시나요? 이렇게 한 3에서 4세트. 3에서 4세트. 자, 한번 해보자.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앞으로 나오고. 스톱. 잠깐만. 내 팔꿈치 쭉 펴주고. 그렇지. 다시 그대로. 자, 여기서 정지해야 돼. 아, 오케이. 그리고 쭉. 그렇지. 확실히 그치. 텐션감이 조여지는 이 각이 가까워지는 거야. 상완이랑 여기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으로만 가면 돼.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만 더 하나 자 둘 이 수축감이 좋지. 제가 수축감을 강하게 좀 강해질수록 더 강하게 질수록 네. 그래서 나도 사실 이제 이런 밴드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막 크로스로 하고 막 어떻게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르게 여기에 걸리는 이게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응근을 봤을 때 네. 이쪽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또 많은데 네. 그치. 사실은 이 안쪽이 좀 그쵸. 나 같은 경우도 더 그래 이 안쪽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계속해서 익숙함 줬을 때 안으로 오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거든. 아, 벌리실 때 사실 더 갈 수 있잖아요. 더 갈 수 있는데 약간 포인트가 수축감에 더 집중을 주는 느낌이야. 아, 그래서 수축이 안 풀릴 정도만 그치?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뺐다.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많이 가서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느낌 자체는 이제 이 수축감에 더 강력하게 집중을 주기 위한 게 포인트인 거지. 감잡았습니다. 굉장히 공부 잘하는 스타일. 질문을 되게 잘해요. 하나, 그렇지. 거기서 둘, 셋, 그렇지. 쭉, 넷, 하나, 오케이. 좋아, 좋아. 후. 보통 쉬는 시간 어떻게 가져가세요? 쉬는 시간은 종목마다 틀리긴 하는데 요런 1분, 요런 거는 1분 30초 정도? 1분 30초 정도? 그래도 영상 찍는 거니까 상의탈의 한번 하고 보실까요? 네. 좋죠, 너무 좋죠.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상의탈의 원래 잘 안 하는데 번역 채널에서도 했구나, 죄송합니다. 와,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형 근데 이거 하실 때 일부러 더 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지금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운동의 타겟 자체는 중량을 많이 줘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수축감을 더 강하게 주는 건데 이 자체를 내가 너무 높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완 시 이런 동작들에 대한 이 그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한 이 정도 중량, 이 정도 느낌 마지막에 그렇구나. 뭔가 딱 뭔가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그냥 꽉 짜는 느낌 일부러 더 그치.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쭉, 그렇지. 셋, 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쭉, 하나. 여기는 가슴이 되게 좋구나.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 볼륨이 엄청 좋네. 네. 그러니까 약간 내 생각에는 이거야. 어차피 지금 대응근 자체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굳이 네. 벤치프레스를 10세트씩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도의 어떤 볼륨을 다른 쪽으로 해서 뭐 약간 어깨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도 훨씬 더 좋고 그 대신에 가슴 훈련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자극에 의한 근육의 발달을 도모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보면 그 상부가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약간 펌핑이 되면 이제 모르는데 나도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약한 편이긴 해. 상부 쪽이 네. 이전에 비해 그래서 인클라인을 했을 때 내가 느꼈을 때는 인클라인에서 저 어떤 말인지 알아요.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거. 분명히 인클라인을 하면 여기에 중량이 실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느낌이 감이 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플랫에서 플랫 벤치에서 팔꿈치 각도를 좀 올려서 올린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난 자극을 좀 많이 경험했거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덤벨로 이렇게 밀잖아요. 팔꿈치 각도가 어깨보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민다라고 하면 얘를 좀 더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줘서 여기에 타겟을 준 느낌. 이렇게 올리는 거 똑같네요. 사실 인클라인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팔꿈치의 각도가 중요하고 그 대신에 조금 주의할 점은 이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그치.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자세를 완벽하게 어느 숙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 네. 기존에 만약에 하던 방식이 우리가 예를 들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오고. 이야. 그래서 약간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오버해서 네. 팔을 올렸을 때 약간 이 내 주먹 자체가 여기서 거의 약간 코나 인중 쪽까지. 아. 여기서 약간 이 정도 느낌. 근데 이거 컨트롤 못하면 뒤로. 그쵸. 예. 이거는 되게 조심. 참.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잖아. 네. 트레이너가 와서 뭐라고 해? 다친다고. 다친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거를 이제 본인이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얘는 그냥 딱 이 자세만으로도 보여요. 뭐 먹는 게 대응근이 좋아서도 그렇고 중량 컨트롤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집중도를 놓칠 수도 있어. 잘 드니까 내려갔다가 밀었을 때 더 의식적으로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쭉 세 개만 내려가. 하나 둘 하나 더 쭉 오케이. 후. 이것도 약간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느낌이네요. 그 꾹꾹 집어 짜는 느낌. 짜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선생님 약간 가죽하고 근육하고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봐. 어차피 네. 헬스 치는 거는 네가 그냥 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내려갔다가 밀어 올릴 때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그렇지. 굿. 처음과 같은 집중도가 풀린 느낌이야. 자, 아홉 쭉 그렇지. 자, 열 쭉. 자, 두 개 더 하나 쭉. 마지막 쭉. 오케이. 후. 바닥에 된다. 바닥에다 놓고. 자, 다음에 형 보고. 네. 쭉 가슴만 앞으로 쭉 밀어서. 쭉 밀어서 쭉 그대로 쭉 시키고 있어. 그대로 네. 버티는 느낌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보통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회 나가면 포징 같은 거 하면 계속 스키지 해야 된다면 진짜 짜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포징 연습이 돼야 되고 힘을 주는 어떤 이런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냥 뭐 하나 딱 하고 끝내고 뭐 하나 들고 놓고 이게 아니라 어쩔 때는 길게는 막 잡은 상태에서 엄청 오래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네. 그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한 세트 끝나고 다음 세트 끝났을 때 막 계속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세트에 막 방해가 될 때까지 막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도 종목 끝나고 나서 포징을 해주고 힘을 주는 연습을 하면 이 내가 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힘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근육에 자극을 주고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돼. 네. 한 세트 끝나고 한번 스트레치에서도 한번 잡아주고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지금 몇 킬로야? 지금? 25킬로입니다. 너 미치지? 아 저요? 저 지금 75킬로입니다. 아홉, 열, 하나, 둘, 제 체감상 이렇게 드니까 두 배 정도 무거운 것 같거든요. 아, 두 배 정도. 그렇지,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야 돼.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들던 각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체감상은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 좀 들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영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대응군을 공략을 하면서도 전면 삼각근에 갭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이점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지혜 좋아, 여섯, 자, 일곱, 여덟, 자,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마지막, 업. 오케이. 아, 잘했어. 혹시 안 하라는 버릇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원래 이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안 하던 스타일의 방법으로 이렇게 중량을 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능력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가능성이 진짜 브리빌딩 할 때 어떤 이런 포인트만 정말 잘 가져가면 정말 엄청난 수업. 두 번째는 희망 얻었어. 오늘 그냥 딱 지금 이제 필이 왔는데 네. 일단은 밀기 위주로 좀 해서 가슴 어깨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오늘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깨를 하는데